유코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기상청은 카눈이 10일 오전 3시 서귀포 해상에 진입해 오전 9시쯤 영통 서쪽 30km 부근인 경남 해안에 상륙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카눈은 10일 거창과 영동, 보은, 이천, 남양주를 거쳐 11일 오전 2시쯤 연천 인근을 지나 북쪽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9일에서 10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80에서 120mm, 강원 영동 200에서 400mm, 전라도와 경남, 제주 등은 100에서 200mm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큰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고, 경기도는 사전 통제와 대피 실시 등으로 인명피해 원천 차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주 예정된 축제와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처에 나선 상태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